전라북도 임실의 거대 인공호수 옥정호를 끼고 산중턱에 10가구 정도가 모여 사는 작은 산골마을. 81살 김순덕 할머니는 아침마다 하는 일이 있다. 알았다. 할매가 너 밥 주러 간다. 배고프다고 지랄들은구만 참말로. 그냥. 마을에 작은 수포도 없다 보니 반찬 하나를 사려 해도 읍내까지 나가야 하는 형편. 그 수고를 좀 덜어보려고 닭을 키우는데 나름 소소한 재미가 있다. 아이고 환장하고 망장 배고파서. 30마리의 닭. 먹는 만큼 주기도 하면 좋을 텐데. 오늘은 어째 결과가 영? 양쪽 주머니에 하나씩 넣어 손을 가볍게 하는 순덕 할머니다. 그 시각 아들 한식 씨는 애가 탄다. 엄마 어디 있어? 도대체 어디 가신 거요? 아, 3개월 전에 다리 골절돼 가지고 잘 못 걸어 다니신데 안 보이면 불안해서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어머니가 갈 만한 데를 다 다녀보는 아들. 엄마! 아이고 여기 있었어? 지난 여름 어머니는 넘어지면서 다리가 부러져 수술을 받았다. 이렇게 비탈진 곳을 다니다 행여나 또 넘어지실까 걱정인데. 손이 따뜻하다 아이디 손은. 아 추운데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더 차갑지. 그래도 돌아다녀야지 다리가 아프네. 어버 아니 괜찮여 안어버. 업히지 않겠다고 신랑이 하는 바람에 주머니 속 달걀은 잊은 지 오래. 업히고 나서야 아차 싶은 어머니. 이제서야 달걀이 생각났다. 계란 깨졌어. 계란 이들이나 아들이나. 아이고. 무슨 계란? 아이고 이거 계란 내가 봤네. 어디가 있어? 깨졌네. 깨져버렸어. 깨져. 어우 이거 깨졌다. 버렸군요. 이쪽도 계란 있는데요. 아이고 거기도 깨졌겠네 그만. 깨졌네요. 뭐 깨져버렸네. 아이고 네. 돈도 들었네. 돈 다 가져야겠네. 아이고. 다 가져? 가져. 엄마는 돈 없잖여. 나는 없더라도 가져. 나는 없어도. 어, 엄마 계란 있으면 얘기를 해야지. 아이고 깜빡 잊어버렸어. 너도 내 나이 먹어봐라. 깜빡깜빡 잊어버려 다. 다리 아픈 어머니를 편하게 모시려 했던 건데 마음만 앞섰나 보다. 엄마 들어가서 그러면 호주머니 살살 빨아서 씻어. 어머니가 집에 완전히 들어가는 것까지 확인하는 아들. 어려서는 나를 엄마가 챙겼는데 지금은 나이 먹으니까 내가 더 챙기고 항상 애기 같아갖고 어쩔 수가 없어요. 바쁜 걸음으로 옆에 또 다른 집을 찾아가는데 엄마! 또 엄마란다. 엄마! 왜 아무 소리도 없지? 어머니와 헤어진 지 1분이나 됐을까? 근데 전혀 엉뚱한 집에 와서 또 엄마를 찾다니. 아유, 우리 같아요, 참. 어머니가 없으니 불안해 보이기까지 하는데 엄마! 마침내 찾은 또 다른 엄마. 아이고 엄마 뭐여. 아이고 우리 강아지 온가. 어서 왔어. 91살 전순녀 할머니다. 이 망태에서 속쟁이 캤어요. 그러면 나보고 찾으려고 그래야지. 아삭한 식감이 좋은 연근을 대신 캐드리는 한식 씨. 그나저나 두 사람은 어떤 관계일까? 엄마가 둘이요. 진짜요? 진짜로 둘이요. 아, 나 태어났을 때부터 엄마가 둘이었었지. 그러게, 애기 쪽부터. 큰 게 말이지. 큰 게 아들이지. 나 언제 엄마 못 잊어서 어제 못 가. 그리워 밤 나와서. 그러니까 아들 때부터 더 조심을 해야 내가. 태어날 때부터 엄마가 둘이었단 말을 어떻게 믿으라는 건지. 근데 어머니를 다정하게 챙기는 모습을 보면 모자 사이가 맞는 것도 같다. 방에서 꼼짝 말고 있어. 나 누가 일 좀 도와달라는 게 가 도와주고 올 텐데. 그래, 가 도와주고 와. 조심하고 와. 그래요.
두 엄마의 안부를 확인하고 나서야 제의를 하러 가는 한식 씨다. 두 엄마의 집은 바로 이웃에 있는데 엎어지면 코 닿을 거리. 두 엄마도 하루에 수차례 왔다 갔다 한다는데. 형님! 형님! 이놈 할망구가 어디라고 오도 가도 안 하니. 안 보면 보고 싶고 보면은 미웠고. 보면 왜 미워요? 만나면 튀겨튀겨하니까. 형님! 보고는 쉽지만 막상 보면 미운 두 사람의 관계는 뭘까? 빨리 와. 나 힘들어 죽겠어. 갑자기 하려면 어쩌 그렇게로. 마침 기다렸다는 듯 형님은 일을 시키는데. 잘 갈게요. 아이고 나는 모르고 내지. 이리 와. 군소리 없이 따르는 순덕 엄마. 이때다 싶은지 형님은 청국장을 더 내오고 순식간에 찌워야 할 양이 두 배로 늘었다. 순덕 엄마 형님보다 열 살이나 어리지만 왠지 버거워 보이는데? 싱크 찌워봐 줄게. 그래 이렇게? 깨지도 않았구만. 형님 말대로 있는 힘껏 찌웠는데 이번엔? 인가 가만 가만 찌워. 다 깨져. 싱크 찌려놓고. 아 성민이 싱크 찌려매. 내가 다 깨버리는 거야. 죽은 게 그만 찌워. 어 성민이요. 아이고 내가 가지고 그러니까. 찌울려면 많이. 기껏 도와줬는데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하니 순덕 엄만 마음이 상했다. 형님은 동생이 미워 일부러 그런 걸까? 결국 토라져 형님을 두고 가버리는 순덕 엄마.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언제 싸웠냐는 듯 순덕 엄마에게 오는 형님. 형님 또 와 왜? 어? 왜 또 와? 우리 아픈게 오지? 보고 보고 이도 또 보고 열 번을 보나 스무 번이나 다 책임이고 그런 거 아니야? 팩 토라졌다가도 금방 서로를 찾으니 참 알다가도 모를 사이다. 나 따라와 놀러 가게. 가요. 오늘 따뜻하니까 댕길만 하구만. 형님은 아까 일이 미안해 순덕 엄마한테 뭔가 해주고 싶은 건데. 시방 달려간 거 아니야 우리 동생. 어디 좋은 데가 귀경시키려고 시방 좋은 데 찾아가는 거야. 10살이나 어린 순덕 엄마가 토라지고 볼멘 소리를 해도 넓은 마음으로 다 받아준 형님. 그렇게 티격태격하며 살아온 세월이 60여 년이다. 나이는 어린 거지. 매우 꾸부리고 다니면서 무려. 내 나이가 80이 넘어서 80 하나요. 왜 그래요? 내기다 되면 애기요. 애기는 애기지. 아기가 애기요. 내기다 되면. 10년 차이요. 형님 그래도 나도 늙었어. 나이를 먹어도 한번 동생은 영원한 동생 아니던가. 10살이면 10년인데 그 몇 달 생각을 해봐. 그 생각을 해서 애리다고 하지. 그래도 나이는 먹을 만치 먹었어. 그래서도 내기다 되면 애기 나이잖아. 그게 애기. 아이고 성님 나이 많이 먹어서 좋겠네요. 나 자랑하고 싶어서 그런다. 그래요? 자랑이요? 아이고. 나이 많이 먹어서 좋다야. 잘만 걸어 무엇을 먹어서 저렇게 잘 가? 참말로 인삼을 삶아 먹었나? 통삼을 삶아 먹었나? 동생, 얼른 와봐. 이거이라도 귀경시키려고 들고 왔어. 높아서 따먹지도 못할 것 같은데 왠지 형님은 들떠있다. 얼마나 좋은가죠, 동생. 저 참 좋지. 다랑다랑 감려는 것 보소. 고개 아파 죽겠어. 뭐가 아프고 고개 아프고 죽겠어. 아, 고개는 안 떨린 거지. 달리는 고개가 떨리거든. 목에 떨어지겠어. 왠지 사람의 인생과 같은 홍시. 팽팽하던 껍질은 어느덧 쭈글쭈글해지고 고운 빛깔도 잃었다. 하지만 찬바람과 서리를 맞은 후인 지금이 단맛은 더 들었을 텐데. 그 생각에 볼수록 침이 꿀꺽 넘어가는 형님. 얼마나 먹고 싶지? 나도 먹어봤으면 쓰겠네 나는. 먹어보세. 다 먹을 수가 있어야지. 목도 떨어지려고 막. 너무 먹고 자서 목소리 떨어진 거야. 동생까지 데려왔으니 어떻게든 간맛은 봐야겠는데. 아이고 힘든다. 떨어지려고 하려니.
아이고. 귀가 찔러 가벼. 안 떨어진다. 귀가 안 떨어져? 몰라. 어째서 안 떨어진가? 아, 떨어져 봐라. 하나 맛이나 보고 가자. 이 정도면 앵간은 떨어진대 안 떨어진다. 홍씨는 역시 그림의 떡인 걸까? 엄마 거기서 뭐해요? 그때 구세주처럼 등장한 아들. 얼마나 엄마를 타까워서 또 쫓아왔을까 그래 이가. 좀 있으면 내 나이 한갑인데 애기가 뭐요? 야 그런 소리 말아. 하도 예쁜 게 애기라고요. 뭐 미운 애기란 말도 아니여. 엄마도 감 드시고 싶어? 나도 하나 먹고 잡지. 따줘? 어. 말을이 하자. 여기 와서 앉아있으면 어떻게 따먹어. 감 따줄게. 두 엄마가 드시고 싶다는데 이까지 감나무 오르기가 문제겠는가. 하지만 그 모습을 보니 엄마는 걱정이 된다. 아 위험해. 올라가지 마. 수진이 아빠야. 놔둬 성님. 잘 따 자는. 아이고 따네. 잘 따. 아이고 우리 아들 잘한다. 두 엄마의 응원 덕분일까? 금세 그물망을 채우는 아들. 엄마들이 홍씨를 좋아하는데 왜 진작 따다드릴 생각을 못했나 모르겠다. 꽃감 부단 것 알겠다. 한겨울에 이게 웬 호사인지. 꽃감 두다라. 먹자. 하나 더 먹어. 이거 많이 하냐. 왜 이렇게 맛있어? 아이고 아들 그거 욕 봐서 감을 따다줘서 맛있네. 우리 아들 잘 떠서 호강이요. 감도 이 시방 감 딴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시방 어디가 감 있겠어. 근데 감도 따다 엄마도 다 주고. 형님 내 아들 땜시 호강인 줄 알아. 감흥시랑 먹고. 시방 이게 시안에 감흥시가 있어. 네 아들 내 아들 찾을 거 멋있어. 다 아들 땜 호강이 그런 줄 알아야지. 우리 백이요. 순덕 엄마의 아들 얘기에 셀축해지는 형님. 두 엄마가 잘 드셔서 기분이 좋았던 아들은 가운데서 괜히 난감해지는데. 조심해서 와. 아들에 대해서만큼은 서로 한 치의 양보도 없는 두 엄마다. 성님 솔직히 내가 내뱃속으로 낳은 내 아들 아니야? 나는 내가 안 낳았어도 내가 낳은 아들로 짐작을 해버린 게 아무 사람도 아니야. 자네 낳았다고 이러다 내가 낳았어. 성님 그런 소리 하지 마. 너는 다 좋게 잘 나가라고도 이따금 따진 소리 못 써. 안 따질래도 나도 속상한 게 그러지. 뭐 속상해? 사실 두 엄마는 60여 년간 가장 가까이에 살아온 이웃사촌이다. 한식 씨는 순덕 엄마가 낳은 아들인데 농사, 바느질 등을 가르쳐준 형님에게 육아도 배우며 거의 같이 키웠다. 형님이 아들처럼 생각해주는 건 고맙지만 내 아들이라고 콕 집어 말할 때는 가끔 섭섭한 마음이 드는 게 사실이다. 평소 두 엄마는 잠잘 때 빼고는 거의 붙어 다니는 단짝. 우리 엄마 하나니 밥을 먹었어? 아이고 안 먹었지. 내가 엄마들 내게놓고 내가 밥을 먼저 먹을 사람이냐고요. 그렇게 알았어. 앉아 버리 그냥. 잘한 거 또 그냥 깨진 게. 미기서 보내게. 형님과 있으면 사소한 걸로도 웃을 일이 많다. 왜 뒤에서 손이 왔다 갔다 해요? 두 분이 돈독하니 며느리도 큰엄마라 부르며 가족처럼 대하는데. 시어머니 둘이 다 시어머니. 큰엄에 작은엄에. 둘이 똑같이 다니시고 둘이 똑같이 없으면 못 살으셔. 어쩔 때는 한 분이 먼저 가시면 어쩌나. 더 의지를 어떻게 하나 하고 마음이 아플 때도 있어. 반찬에 치즈를 넣는 건 어머니들 건강을 위한 며느리의 특별식. 뼈에 좋대요. 고혈압에도 좋고. 한 명도 아니고 시어머니 둘을 챙기기 쉽지 않을 텐데 그런 내색을 하지 않으니 형님은 며느리가 참 고맙다. 두 엄마들 모시느라고 욕본다. 아이고 고생 많이요. 우리가 그런 일을 알아야 하는데 그런 줄을 또 모르네. 그게 그만큼만 허시간이 더지 그보다. 며느리는 오히려 시어머니가 둘이라 더 좋다는데. 내가 모든 일을 어머니가 다 해주고 된장 청국장
나 꼬치랑 만들지도 몰라. 두 어매들이 있는 게 다 알아서 해주지. 김장도 배추만 뽑아다 놓으면 두 어매가 다 해주는데 그 이상 어떡해. 아들 오는 소리를 기가 막히게 안다. 외지에 사는 오남매보다 더 의지하니 오죽할까? 엄마 나 보고 싶었어요? 건강히 보고 싶었죠. 얼마나, 얼마나 됐다고. 아니 뭐. 아이고. 누가 보면 우리 큰엄마가 진짜 엄마인 줄 알아. 그럼 진짜 엄마지. 진짜 엄마 아니냐. 진짜 엄마요. 누구? 진짜 엄마요. 엄마 이 사람 말 신경 쓰지 마. 진짜 엄마인지 알고 있은 게. 형님은 일하고 온 아들을 먼저 챙기느라 밥 숟가락을 못 드는데 금세 밥 한 그릇을 비우는 순덕 엄마. 어떻게 독사지럽냐. 아들도 안 생겨. 지금 밥만 먹어도 되지. 내 목구멍만 채우면 질로 알아. 나는 배비 안 넘어가려고 뭐 밥을 안 먹은 게. 배고프면 지가 먹겠지 뭐. 배고프면. 그래서 먹으라고 희한 것이요. 먹었든 안 먹었든. 알았어. 성님이나 자려. 나는 자르려고 노력을 하거든. 두 엄마 성격이 이렇게 다르다. 순덕 엄마는 무뚝뚝한 데다 칠남매를 키우느라 아들을 세심하게 챙기지 못했는데. 나는 원래 성격이 아들 밥 먹으라 밥 먹으라 소리를 하니. 안 챙겨주고 저거들이 알아서 먹거나 말거나 그랬다. 와서 먹으라고도 하기 전에 또 먹고 그런 게 뭐. 무뚝뚝하다고 모정이 덜할까. 마음은 같지만 표현법이 다른 두 엄마다. 그날 오후 잠깐 밖에서 일을 보고 온 사이 엄마들이 보이지 않는다. 엄마들 어디 갔어? 큰어머니 집에 청국장한 거 입을 빨러 갔어요. 빨러 갔다고 넌 게 아니고? 널러 갔어. 널러 세탁기에서 꺼내서. 무거운 것인 게 가서 도와줘요. 큰엄마 집은 엎어지면 코다울 거리. 집은 기와만 새로 했을 뿐 지금까지 70년 넘게 살아온 옛날 흙집이라 겨울이 되면 신경이 더 많이 쓰인다. 아들 한식 씨 내친김에 월동 대비에 나섰는데 찬바람을 막기 위해 대청마루 앞에 커튼을 달아드리기로 했다. 엄마, 엄마 간시런 게 들어가 그냥 내가 하는 게. 그렇게 안 쉬워. 그러니까 뭐 아들 일을 지키려면 내가 또 섭력을 해야 지키죠. 그냥 그날로 된가? 고집을 부리며 옆에서 일을 거드는 큰엄마. 일하다 말고 뭐가 신경 쓰이는지 한 곳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데. 어렸을 때부터 뼈가 약해 애를 먹었던 아들의 발이다. 아이고 발 시렸겠네. 발 안 시러워. 그럼 저 저건에도 넘어가 발 시렸겠네. 괜찮아 엄마. 나는 잘이야. 나는 괜찮아. 엄마 손이 따숩지? 그래 엄마 손이 언제든지 엄마 손이 따순 거이다. 그래도 따뜻해지는 기운이 없자. 괜찮다니까 엄마. 나는 남이 찌인데 발질 같다고. 정말로 배려를 샀다니. 다정한 둘의 모습이 불편한 순덕 엄마. 그런 동생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형님은 또 내 아들 타령이다. 새끼들은 5남매인데 우리 수빈이 아빠까지 해서 내가 6남매로 알거든. 배 아파서 안 낳는데 수빈이 아빠는? 그래도 내 아기야. 누가 따놀아? 선배님 줄이로 가요리. 마당으로. 사실 두 엄마는 아들 한식 씨를 거의 같이 키웠다. 한식 씨는 유독 몸이 약해 병치레가 잦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있을 때 제 일처럼 나서서 도와준 것도 형님이었다. 너는 큰엄마 없었으면 네 이 세상에 너는 큰 없었어. 이제 큰엄마한테 항상 잘해야요. 엄마는 왜 나를 못 살렸어? 잘 좀 하지. 살릴래도 안 된 걸 어떡해요. 형님이 자 살리려고 사방팔방 다 댕김선 짐쟁이 막 데려오고 그냥 좋은 거 어디가 좋은 약 있는 거 알아보고 그러고 댕겼지. 나는 자 애기만 아픈 애기만 데리고 있고. 그게 형님이 살린 거지. 어렸을 때부터 큰엄마가 생명의 은인이란 걸 알고 있었고 그래서 지금까지 엄마들 곁을 지켜왔다.
한식 씨에게는 큰엄마도 친엄마와 똑같은 엄마다. 큰엄마 은혜 갚으려면 한참 멀었죠. 두 엄마와 함께 할 수 있는 날이 많이 남았으면 좋겠다. 다음 날 이른 아침. 마흔이 넘은 나이에 결혼해 늦게 딸을 얻은 한식 씨는 소문난 딸 바보. 매일 아침 10살인 딸의 등교길을 배웅하는데. 차 온다. 자식을 낳아 길러보니 집을 나가는 순간부터 걱정하는 부모의 마음을 이제 조금 알 것 같다. 수빈이를 등교시키고. 엄마. 큰엄마를 찾은 한식 씨. 엄마. 어이. 나 서울 결혼식장에 갔다 올게. 그래 갔다 와. 엄마 식사는 했어? 딱 먹는 중이요. 맛있는 냄새 나구만. 맛있게 먹여야지. 그래요. 잘 먹고 계셔요. 그래 네. 갔다 와. 잘 갔다 와. 네. 엄마 얼굴을 보고 어디 간다, 뭐 한다 얘기를 해야 마음이 편한 아들이다. 떠들썩했던 아침이 잠잠해질 때쯤 큰엄마가 집을 나서는데 향하는 곳은 어김없이 이웃집 동생 순덕 엄마 집이다. 어이구, 우리 큰언니 오셨네. 아침부터 무슨 심각한 얘기를 나누고 있는지 며느리와 순덕 엄마의 표정이 썩 좋지 않은데. 근데도 안 가. 내가 가라게도 안 가. 한 번씩 맞으면 좋아. 근데 어메가 가라 그래. 다리 아플 때는 그래도 병원이라도 가라고 해야지. 관절이 좋지 않은 남편이 부쩍 다리가 아프다면서 치료를 받지 않으려 해 걱정이라는데. 병원 가라게도 병원도 가지도 않고. 무엇이라도 해야 헤매게 되란 거죠. 그래야. 뭐. 그 우숙이 그 전부터 좋다고 했던 거죠. 그게 그것이 아주 약효예요. 그 전에는 쎄서 어디만 가도 일단 턴나니만 가도 약을 지켜볼 게 없어. 아 그거 있잖아요. 아들이 아프단 소리에 큰 엄마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아들밖에 모르는 엄마들한테 괜한 말을 꺼냈나 싶어 며느리는 걱정이 되는데. 그게 어머니, 어머니 병원이나 좀 가게끔 어머니가 좀 아들 좀 설득 좀 해봐. 그 행여라도 또 내가 그 얘기했다고 또 우스케로 가려고 하지 마세요. 또 큰일 난 게. 나 갈 기운도 없네. 그게 걱정 말고 가서 맘 놓고 갔다 와. 예. 그러니까 예 갔다 올게요. 조심히 잘 가. 예. 며느리는 인근의 치즈 테마파크에서 체험 강사로 일하는데 시간이 자유로운 편. 남편의 고집을 꺾을 수 있을지 걱정이지만 두 엄마를 믿고 기다리는 수밖에. 며느리가 출근하고 얼마 안 있어 어디론가 갈 채비를 하는 큰엄마. 동생들을 재촉하는데. 아 뭐요 수마. 특별히 손이 빨라 뭐든 잘 캐는 이웃집 동생 점이 엄마도 호출됐다. 아들이 아프다는지 얘기 그러면서 안 듣기가 그렇게 들었는데 가만히 우리가 방 거 안 꺾었어? 애 미치고? 얼른 따라가봐. 와봐. 알롱. 얼마 봐. 이다. 그렇게 와서 해는 뭐가. 빨리 빨리 와. 빨리 가. 기운 없다더니 재촉하는 형님이 탐탁지 않은 순덕 엄마. 산에 약초가 널렸다는 건 어디까지나 옛날 얘기 아니던가. 술이 없다니까. 아, 가야 이제. 어디 가 있어. 가야 한다는데. 의욕이 앞선 형님이 줄곧 앞장서 가는데 우수를 제일 먼저 발견한 건. 형님 여기 하나 있어. 어디가 있나? 어디서 봤냐? 순덕 엄마는 우수리 없다며 가장 부정적이었는데 시작이 좋다. 내가 여기 이렇게 생긴 물팩이 처음 삶이 부거졌다고 쇠물팩이라고 그러대요. 우슬은 쇠무릎이라는 식물의 뿌리에 해당하는 약재인데 관절염 같은 무릎 질환 치료에 효과를 인정받고 있다. 끝으로 들어가고. 형님 여기 하나 있어. 우리 하나 나는 하나 생각해봐. 눈깔 줬다.
천기 눈깔도 다 벗을라가니 얼른 잘 와. 동생은 몇 불이나 찾았는데 하나도 못 찾아 자존심이 상한 형님. 위험도 마다하지 않고 올라가 보는데 그것도 귀가 없어. 왜 안 보이나 답답해하던 그때. 아이고 신난다. 신나. 아 이번에 우리 양이 들어가고 있는 바라요. 앞장서 동생들을 끌고 온 큰형님 체면이 겨우 섰다. 우리 다 기가 없냐. 철이 기가 없네. 얘들아 많이 캤냐? 형님은 별 성과가 없는데 동생들은 뭔가 바빠 보인다. 아이고 많이 캤네 요구나. 아이고 지목상이네. 특별히 호출한 이웃집 동생 점이 엄마의 우수를 보니 욕심이 나는데. 다 가져가 손님. 다 가져갔어. 다 가져와야지. 아, 내 아들 줄 건데 왜 손님 내 아들 다 가져가. 우리 애기 못 들어가게 하여. 우리 애기가 다. 다리 발을 뒤도 못해 아파. 아니 내가 뭔가 작아서요. 한 개 이러면 한 개밖에 안 가져왔어. 근데 걱정 마. 세 개 가져갔잖아요. 세 개인가? 나 한 개밖에 안 가져왔어. 세 개 가져가던데. 아니요. 그거 만취다 놓았어. 한편 누구보다 우수를 열심히 캐는 순덕 엄마. 막상 와보니 우수이 이렇게 많은데 안 왔으면 어쩔 뻔했나 싶다. 마음에 많이 있었는데도 댕기도 못 오고 그런 게 못 댕긴 게 우리 성님이 저렇게 일어나서 한다고 먹여야 한다. 고마워. 아무것도 모르고 시집 온 순덕 엄마에게 친정 엄마처럼 따뜻했던 형님. 60년을 쫓아다녔는데 아직도 배울 게 많다. 자상하게 그러더라니까 저기 그냥 크면 크라고 그냥 저기 놔두고 그렇게 그냥 자상스럽게 그냥 잔소리를 안 했어. 나 왜 나는 성님은 저렇게 잘하는데 나는 못 있냐 그러고 속상해. 동생 어서 오소. 조심히 좋아. 짧은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그날 오후. 우수를 캐는 것까진 좋았는데 며느리한테 딱 걸렸다. 하지 말란 게 큰일 났네. 넘어지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기어이 간 건지 화난 표정의 며느리. 나는 규경만 하고 따라도 안 되겠어. 발치만 두고. 아이고 준양반이 다니면서 다 캤구만. 하지만 진짜 속마음은 우리 부엄니 다 욕봤어. 아이고 참말로. 어머니 그런 거 들지 마. 무거운 거 다리 아직 안 나섰는 게. 며느리가 말 한마디 잘못해갖고 어메 죽이네. 어메 죽이. 걱정만 걱정 안 해. 내가 죄인이네 어머니. 아이고 괜찮아. 조심이야. 괜한 말을 해 두 엄마를 고생시킨 게 죄송할 뿐인데 두 엄마가 힘들게 캐온 귀한 약초이니 남편의 아픈 다리가 꼭 나았으면 좋겠다. 결혼식에 갔던 아들이 돌아오고 다녀왔습니다. 오빠 여기 얼음. 뭐예요? 엄마 골프가 아프다니까 가서 엄마 캐 갖고 왔어. 엄마 그걸 다리 아픈데 어떻게 캤어? 난 안 캤어. 큰 엄마가 다 캤어. 둘이 서로 안 캤디야. 엄마가 캐러 간지. 누가 캤는가 몰라. 처음에 가자고 앞장서준 형님에게 공을 돌리는 순덕 엄마. 누가 캤으면 어떠랴. 아들을 위하는 마음은 똑같이 뜨거운 것을. 요 맛 좀 봐. 야 쌌네. 네 맛 좀 봐야지. 조금 특별입니다. 서야예. 약효가 너무나 궁금한 엄마들은 먹어보라고 성화인데 좀 더 끓여야 할 것 같지만 엄마들 뜻을 따라 맛을 보기로 하는 한식 씨.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지? 언젠데나? 엄마는 조마조마 긴장이 되는데 아유 벌써 양 다리가 다 나선 거 기분이네. 그런가 됐지. 아이고 효과가 벌써 나오냐. 다 보남있다니. 아이고 벌써 다리가 양 날아갈 때 나섰어. 아들의 허풍이라는 걸 알지만 그래도 뿌듯한 밤이다.